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배우신 뉴 스타트를 정리를 간단하게 해봅시다. 모든 질병은 무엇의 변질이다? 이건 제가 앞으로도 계속 반복할 겁니다. 자, 유전자의 변질이다. 유전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이다? 전자파다. 그렇죠. 네. 전자파입니다.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엑스레이도 전자파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 근데 우리 몸 속에 있는 전자파는 무엇이다? 생체, 네, 생체, 네, 전, 자파다. 영어로는 bioelectromagnetic wave라고 그런다. 자, 생체 전자파 이 파에는 파는 우리 말로 뭐라 부르냐면 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물결을 우리가 파도 그래 그렇죠. 그래서 이 결에는 좋은 결도 있고 나쁜 결도 있습니다. 좋은 결을 뭐라 그래요? 네, 비단결이라고 그래. 비단결. 네. 비단결은 말만 들어도 어떻게? 네, 좋아요. 부드러운 비단결. 나쁜 결을 뭐라 그래요? 성난물결이라고 그래.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화가 나면 우리는 이 나쁜 생체 전자파에 휘말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자도 어떻게? 자, 그래서, 그리고 우리 잘 생각을 하면 우리들의 건강 상태는 이 우리 몸 속에 흐르는 생체 전자파가 좋은 결이냐 나쁜 결이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건강 상태가 결정됩니다. 사실. 우리들의 건강 상태라는 것은 무엇의 상태입니까? 세포의 상태죠. 세포의 상태는 무엇이 결정해요? 유전자의 상태가 결정하죠. 그래서 입력된 모든 유전자들이 잘 작동을 하고 잘 변질되지 않고 정상으로 유지되면 그게 건강이죠. 그런데 유전자의 상태가 변하는 것이 변질되는 것이 우리가 병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좋은 결, 잔잔한 결, 그래서 여러분이 잔잔한 마음을 유지해야 돼. 비단결 같은 마음을 유지해야 돼. 아시겠죠? 이렇게 마음 속에 파도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속으로. 그러면, 혼자서, 마음 속 깊이에서. 우리가 흔히 말한 대로 갈등이 있어. 그렇죠? 그런 마음속 갈등이 이 생체 전자파를 아주 나쁜 파로 만들어서, 베타파로 만들어서 유전자에 아주 혼란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생체 전자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심장의 건강 상태를 의사 선생님들이 보기 위하여 뭐를 찍어봅니까? 심전도 찍어봐요. 심전도가 나쁘면 심장 상태가 나쁜 거예요. 사람들은 심장 상태가 나쁘기 때문에 심전도가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우리 제가 배웠던 그 의학적 사고방식인데 그게 아니라 거꾸로야.
여러분, 자, 호숫가에 우리 집이 있다. 창밖으로 내다본다. 호수의 물결이 뭐예요? 잔잔하다. 호수가 물결이 잔잔하니까 바람이 안 부는 게 아니라 바람이 안 부니까 물결이 잔잔한 거예요. 그걸 우리 제가 깨달은 것은 의사로서 깨달은 것은 아하, 우리가 이 거꾸로 생각하고 있었구나. 심장이 나빠지면 심전도가 나빠진다고 생각했어.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뭐가 나빠지니까? 예. 네. 심장을 흐르는 생체 전자파. 그걸 찍는 게 심전도거든요. 그 심장을 통과하는 전자파, 생체 전자파가 나빠지니까 심장이 작동을, 오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수가 잔잔하니까 바람이 안 분다. 그건 아니야. 그렇죠? 바람이 없으니 호수는 잔잔하다. 아시겠죠? 그래서 바람이 불면 물결이 일고 바람이 잔잔하면 물결도 잔잔하고 바람이 없으면 호수는 뭐처럼 돼? 거울처럼 돼. 아시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체 전자파가 우리의 건강 상태, 세포의 상태, 유전자의 상태를 결정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지금 현대의학에서는 이 생각이 거꾸로 되어 있으니까 자꾸 여기 심장에 고장이 났으니까 심전도가 나쁘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심근경색이 있거나 그러면 생체 전자파가 그거는 비정상으로 나타나는데 그거는 그래서 그 생체 전자파가 흐를 때 비정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잔잔한 호수에 난데없이 큰 바위가 하나 떨어졌다. 그러면 바람이 불면 그 바위 면에 뭐가 생겨? 파도가 생겼잖아요. 물결이 바위에 부딪히고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된 거지. 결국은 바람이 물결을 일으킨다. 그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자, 특히 뇌파는 그렇습니다. 뇌 자체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뇌파가 베타파가 되면 뭐예요? 아, 짜증이 나고, 불안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뇌파가 알파파가 되면, 아, 짜증나던 것도 싹 없어지고, 마음이 편안해져.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에 속에서 갈등 있고 우리가 마음이 복잡하다, 생각이 복잡하다는 말을 흔히 하잖아요. 그러다가도 좋은 말을 들으면 아, 알겠습니다. 이제 마음이 정리가 되네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라 그랬습니까? 아까 아침에 노래 부를 때요. 사랑. 네? 노래는 불러놓고 물어보면 대답은 못하고 그건 뭐예요? 아름다운 마음보다 더 좋은 것은 없어요. 그랬잖아요. 그래놓고 뭐냐고 물어보면 또 모르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교회도 이렇고 어디든지 그래요. 구호는 외쳐놓고 뭐예요? 몰라요. 그래서 문제예요, 우리 인간이. 그래서 내가 외치 구호를 외쳤다면 그것은 거기에 나의 뭐 확신이 있는 거고 내가 그거를 이해하는 거.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게 문제예요. 교회에서 찬송은 부르는데 몰라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힘이 없어요. 아는 것이 힘인데, 이걸 딱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름다운 마음이 들어오면, 자, 알파파로 변하고, 유전자는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이 유전자 자체가, 유전자의 모양 자체가 이렇게 생긴 것이, 왜 이렇게 생겼겠어요? 아주 이렇게 생긴 데는 굉장한 이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생기는 첫째, 이렇게 생겨야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야 아주 좁은 공간 안에 뭐예요? 많은 프로그램이 입력될 수 있어.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꼬불꼬불한 게 나선형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유전자도 사실 이렇게 나선형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선형으로 되어 있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눈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그 이유를.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뭐예요? 영향에 아주 반응을 예민하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살짝만 탁 건드려도 돼요. 꼬리 보세요. 그래서 어떤 에너지가 주어지냐, 어떤 결이 주어지냐, 어떤 파동이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탁 해보세요. 그래서 이 유전자는 참 기똥차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파동에 유전자는 그 마음의 파동은 정신적인 심리적인 파동인데 그것이 전기적 파동으로 변하고 저 전기적 파동인데 유전자에 도달하면 어떻게 해요? 물리적인 파동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래서 참 묘해요. 결국 그건 뭐가 같으냐면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들으면 그거는 음파예요. 소리도 좋은 파동이 있어요. 그렇죠? 좋은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잔잔해져. 그런데 꽝꽝 하면 뭐예요? 어머!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그게 다 이 고막에 사실상 물리적인 흔들림 파동이 생기고 그 어떤 파동이 고막에 생겼냐에 따라서 뇌에 전달되는 전자파가 달라지는 거죠. 뇌파가. 자, 그래서 이 생체 전자파는 뇌파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뇌파는 무엇에서 어디서 발생한다? 뇌에서 발생했다. 뇌에서 어떤 생체 전자파가 알파파냐, 베타파냐, 감마파냐가 올 때마다, 될 때마다 이 유전자의 상태가 달라진다. 그래서 그 뇌에 들어오는 것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자, 이제 이런 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너무 쉬워서 잊어버려요. 그렇죠? 제가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뭐 굉장히 유식한 사람인 척해요. 그러니까 절대로 제가 당연하고 쉬운 거를 물어볼 리가 없다고 생각해. 그래서 굉장히 유식한 질문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제가 다 가르쳐 드린 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 질문의 답이 뭘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
답을 들었는데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무엇이라? 뜻에 반응한다. 아, 이 뜻에 뭐가 있다? 뜻에 힘이 있다 그랬잖아요. 아, 다 잊어버렸어. 예, 네, 네, 그렇죠. 네. 뜻에 힘이 있어가지고 이 뜻 속에 있는 힘이 물리적 에너지인 전기 에너지인 뇌파를 어떻게 지배한다, 변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 힘을 무슨 역? 정신력. 그렇죠. 아, 네. 이게 뉴스타트의 근간입니다, 여러분. 네. 우리 인간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 또는 무슨 역? 영력. 영적 에너지. 다 이 말입니다. 영력. 아. 그래서, 우리가, 이 좋은 영력을 받으면, 이쪽에서 합시다. 좋은 영이란 건 뭐예요? 진, 선, 미의 영을 받으면 알파파가 돼. 그 반대로 거짓, 그 다음에 악, 더러움의 영을 받으면, 즉 이 진선미를 다 합하면 뭔데? 사랑인데. 내 속에 증오심이 가득하면 누구도 믿고 엄마도 믿고 아빠도 믿고 동생도 믿고 할머니도 믿고 손자도 믿고 그렇게 미운 사람이 많으면 이 뇌파가 엉망이 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이 병이 치유되려면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돼? 행복한 사람이 돼야 돼. 네? 행복하게 사는 것이 치유되는 길이야. 여러분 돌이켜보세요. 병이 났다. 결국 내가 내 마음속에 행복이 없었고 그동안의 갈등이 많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는 이 영적 에너지의 정신 에너지, 영적 에너지에 뭐가 지배를 받아요? 알고 보니까 영적 에너지가 뇌파를 지배하고 뇌파가 생체 전자파를 지배해서 유전자를 지배한다면 이 가운데 거 다 생략하고 결국 우리 인간은 우리의 유전자는 뭐 무엇에 반응해? 영적 에너지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우리의 뇌파를 지배하고 그 뇌파가 생체 전자파를 지배해서 유전자가 지배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무슨 존재다? 영적 존재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인간은 분명히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물질은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은 영적 에너지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적 존재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영적 존재이기도 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알고 보면 이 영적인 영향력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외부적 환경보다는 무슨 환경이 더 중요하다? 내면의 환경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오늘은 이 활성산소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활성산소. 이번에 쭉 명단을 보니까 모야모야 병이라는 병 때문에
오신 분이 있더라고요. 자, 활성산소. 자, 어저께 제가 유전자가 손상되는 손상된 유전자 그림을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그 유전자가 손상을 받으면 어떻게 복구되는가. 그래서 유전자 복구 프로그램이 있다. 아, 근데 유전자를 손상된 유전자를 복구시키는 그 복구 물질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네,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영어로는 DNA repair enzyme이라고 불러요. 복구 효소라고 부릅니다. 그 세 가지가 있다. 아, 소방관 아저씨, 수리공 아저씨, 마무리 바느질 아저씨, 그렇죠. 다 새 아저씨가 있었다. 자, 그래서 이 새 아저씨가 잘 생산이 돼야 돼. 그럼 어디서 생산돼? 같은 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에서 생산돼. 그런데 그 새 아저씨를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꺼져버리면 복구가 잘 안 돼요. 그러면 그 유전자가 꺼져버리는 이유는 뭐예요? 자, 이 꺼졌던 유전자가 켜지는 이유는 뭐예요? 힘, 힘, 기. 다 들었잖아요, 여러분. 제가 절대로 여러분 안 가르쳐드리고 질문 안 합니다. 사실 가르쳐드리고도 물어보면 말 못하는 사람은 답을 못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안 가르쳐드리고 질문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꺼진 유전자가 켜지려면 뭐가 필요해? 힘이 필요해. 무엇을 조절하는 힘이 필요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뉴스타트에 오시는 분들은 공부 꽤나 한 사람들이 와요. 솔직히 막 되게 무식하고 공부 안 한 사람은 이 오시기 전에 강의 들어봐도 무슨 소리인지 뭐예요? 잘 모르면 안 옵니다. 여기 오신 분들, 여러분들 적어도 오시기 전에 집에서 아, 들어보고, 이야, 이거 일리가 뭐예요? 있다. 아, 이해가 간다. 이래서 오셨으니까 상당히 합리적으로 사고하시고 어느 정도 교육 수준이 좀 뭐예요? 높은 편이에요. 그런데도 이 모양이니. 고민이에요. 그렇죠. 자, 꺼진 것이 켜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 에너지는, 이 유전자를 켜는 에너지는 뭐를 조절을 하면 된다? 잊어버렸잖아요. 이거 생각나요? 예? 네? 매자 썼는데, 매칠기. 예, 네, 매칠기. 그 노란색 물질, 예, 네, 매칠기. 예. 네. 매칠기를 조절해서 정확하게 뭐예요? 예, 스위치에 갖다 탁 붙이면 진짜 탁 꺼지고, 다시 유전자 켜줘야 될 필요가 있으면, 그 매칠기를 어떻게 해요? 탁 떼버리는. 이런, 기똥천 에너지, 귀신 곡할 에너지. 우리 의사들이 그냥, 아이고, 이 정도라면 우리는 뭐예요? 손도 못 대겠구나.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유전자 지도, 2003년도에 유전자 지도 탁 완성했을 땐 기고만장했던 현대의학이 지금은 약호가 뭐예요? 확죠. 왜? 유전자에 대하여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이거는 신비지, 우리 인간의 손으로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는 사실을 지금 깨달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뉴스타트는 인간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어느 차원에 들어가시라는 겁니까? 그 신비의 차원, 그 초자연적인 차원에서 병이 낫게 됐다 이 말이에요. 인간 차원의 기술로는 그러니까 인간 차원의 기술로는 증세 치료밖에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치유의 차원은 결국 유전자 차원으로 들어가야 되고 유전자를 조절하고 있는 세계는 그것은 초자연적 세계다. 그럼 그것은 초자연적 세계에 존재하는 에너지는 영적 에너지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우리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실은 그 에너지 속에서 그 진선미 사랑이라는 에너지 속에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데 그것을 더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 에너지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더 알아라 이 말입니다. 알면 알수록 힘 나요, 안 나요? 이야, 그러네. 이야, 그 여러분 이제 이게 엔돌핀이 너무 나와가지고 너무 기쁘면 이제 여러분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고 하면, 이야, 이런 걸 모르고 죽었더라면 내가 헛살 뻔했네. 이야, 암 걸리기 참 잘했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 낫는 거예요. 아니겠죠? 야, 이게 이 중요한 거를 내가 몰랐다. 아, 그런 거죠. 자, 그래서 힘이 필요해. 이 꺼진 유전자가 켜지기 위해서. 그래서 그 힘을 우리가 기라고도 부르고, 쉽게 얘기하면 무슨 기? 우리가 살아있게 하는 기다. 그래서 생기가, 그래서 생기 넘치는 삶을 사는 것이 뉴스타트다. 병 걱정은 이제 떨어뜨리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뭐라? 생기 넘치게 살아야 돼. 진선미가 넘치게, 사랑이 넘치게. 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생기가 넘치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유전자 꺼져버려요? 기가 막히면. 그 기의 본질은 진선미 사랑이다. 사랑이 막히고 증오심이 분노가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나의 유전자는 병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간단하죠. 참으로 우리는 그야말로 무선적 존재구나. 영적인 존재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절실히 깨달아야 돼요. 영적인 존재가 돼야 사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그냥 나를 물질적인 존재로 보면 이거 아무 의미가 뭐예요? 없어. 뭐 하는 거예요, 이거? 나는 원하지도 않은데 태어나가지고. 그래서 하는 거 뭐요? 먹고 자고, 싸고, 열심히 일하고, 그러다 보면 늙고, 병들고, 죽으면 뭐요? 뭐 남은 거 뭐밖에 없어? 흙밖에 없잖아. 물질적으로 나를 보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죽을 뻔했어요, 옛날에. 의과대학 댕길 때. 왜? 이거 산다는 게 뭐야? 웃기냐, 이거? 아이, 막, 그러면 빨리 죽을란다? 그래서 제가 자살하려고 했어. 아시겠죠? 자살을 왜 못했는지 알아요? 제가 참, 이 자살도 멋지게 하고 싶었다고 제가. 그것 때문에 못 죽었어. 아시겠죠?
그러면 멋지게 자살을 하려면 멋진 곳에 가서 자살을 해야 돼. 예. 네. 아시겠죠? 뭐 저는 뭐 기차에 뛰어들어서 죽고 뭐 그냥 물에 빠져서 죽고 뭐 할 생각. 물에 빠져도 어떻게 해? 그 아름다운 곳에 가서 이제 하지. 그래서 전국을 다 샅샅이 찾아보니까 여기에 양양에 낙산사라는 데 있어. 그게 의상대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절벽 위에 그 팔각정이 탁 있고 그 소나무가 탁 멋있어. 그 사진을 딱 보는 순간 여기다. 그런데 그 당시에 서울서 여기를 오려면 그 당시가 1960년도예요. 그때는 막 길도 엉망이고 뭐 버스도 일주일에 한 두 번밖에 없고. 그래서 그 버스값 모으느라고 버스비 오가지 다음 일요일이면 가는데 여기 가는데 화요일쯤 독감에 걸려버렸어. 독감에 딱 걸리니까 죽을 것 같더라고요. 온 몸이 쑤시고 막 죽을 것 같아. 이러다가 죽겠구나. 근데 내가 뭐라고 생각하고 있게? 죽으면 어떡하지? 근데 혼란이 왔어, 그 순간에. 이 새끼가 살고 싶어! 난 지금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아하. 내 생각을 조심해야 되겠구나. 살고 싶은 놈이 진짜 이상구냐? 죽으려고 하는 이상구가 진짜 이상구냐? 이거를 분명하게 뭐예요? 알아야 되겠구나. 내가 왜 이럴까? 당당하게 내가 죽어야 되겠다고 확신을 가지고 있는 내가 독감 걸리니까 뭐예요? 죽기 싫어. 여러분, 인간이란 건 그런 거예요. 자, 무슨 영, 무슨 영? 예, 좋은 영, 나쁜 영이 있어. 나쁜 영이 뭐라 그래요? 상구 자식아, 산다는 게 뭐야? 아무것도 아니야. 어? 먹고 자고 싸워. 죽도록 일하고 고생하다가 늙으면 병들고 죽으면 흙돼버리는 거야. 어? 너 살래? 그게 속은 거야, 내가. 근데 독감 걸리니까 뭐예요? 살고 싶어. 근데 왜 살고 싶은지 모르겠어. 어. 말도 안 돼. 근데 살고 싶다는 것은 분명해. 그래서 제가 살고 싶다는 것이 이유도 살아야 될 이유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살고 싶지? 라는 답을 얻기 위하여 자살 보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아있게 된 거예요. 보류.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살아보자. 그래가지고 이 나를 살아야 될 어떤 논리적 이유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이유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살고 싶다는 게 이게 어디서 온 거야 이게? 그거는 좋은 영입니다. 그렇죠? 나를 죽기를 바라지 뭐요? 않는 영. 나를 사랑하는 영이죠. 그래서 제가 내가 살면서 이 죽기 나를 살아라는 것이 어디서 오는 거냐? 이거를 알 때까지 죽는다는 것은 뭐요? 그 말이 안 된다. 일단 죽기는 죽는데 그거를 알 때까지 보류하자. 그래서 보류하고 사는 거예요.
고려해가지고 그게 21살 때 그랬는데, 39살 때, 18년이 지나서 드디어 내가 죽기를 원하지 않는 어떤 그 사랑이 나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구나. 그 사랑의 주인을 발견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병 걸려서 죽을 뻔한 게 아니라 어디에 병이 걸린 거요? 네, 생각에 병이 걸린 거예요. 그 생각에 병이 걸려서 죽는 사람 많아요. 네, 20층에서 막 뛰어내리고 그러잖아. 그게 속은 거예요, 속은 거. 그래서 자, 활성산소. 외부로부터 오는 그런 오염물질들 참이 세상에 지금 너무너무 많아요. 참이 환경이 정말 더러워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공기도 더러워지고 있고. 이거 어떡하죠? 이 플라스틱 쓰레기들, 그렇죠? 이거 고민입니다, 지금. 지금 태평양 한가운데 뭐예요? 제주도보다 더큰 쓰레기 섬이 되고 있어요. 다 거기에 해류가 모여서 어떻게 좀 돌아가기 때문에 거기에 다 쓰레기들이 모여가지고 어마어마하대요. 그리고 그 근처에 있는 아름다운 그 열대 섬들의 해변이 뭐예요? 쓰레기장으로 다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움이 점점 어떻게 사라져가는 이런 세상입니다. 그 우리의 생각들도 더 나쁜 영의 지배를 저 받아가고 있고, 참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외부로부터 오는 그런 나쁜 물질, 나쁜 환경, 나쁜 영향력, 이런 것도 있지만은, 이 우리의 세포 안에서 이 활성산소라는 것이 생산이 됩니다. 세포 안에서 활성산소가 생산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조금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의 투병의 승리는 이 활성산소와의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 활성산소를, 또 다른 명칭이 있는데, 그게 뭐냐고 하면, 유해산소, 해로운산소라고 부르는 겁니다. 유해산소. 유해산소가 세포 안에서 생산이 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의 세포 안에서 이 유해산소가 생산이 돼요. 자, 여기 자꾸 산소라는 말이 붙어. 그렇죠? 산소가 어떻게 해롭지? 그렇게 생각 안 돼요. 그렇죠? 산소라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산소 없으면 죽어. 근데 어떻게 산소가 사람을 병들게 하고, 이 산소가, 활성산소라는 이 산소가 유전자를 공격하고, 여러분의 세포막을 공격하고, 또,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있습니다. 를 공격해서 이 세포를 파괴시켜서 노화시키고 약화시키고 병들게 합니다. 자, 뭐야뭐야 병이라는 병이 있는데, 이 병은, 뇌 안에,
작은 혈관들이 있잖아요. 그 혈관이 자꾸 파괴되고 막히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아이인데 4살, 5살, 6살인데 내 혈관이 막혀서 뭐예요? 중풍 증세 같은 게 생겨. 참 이게 뭐예요? 이게 참 정말 어이없는 병이에요. 그 마비가 오는 거예요. 딱카야수시 병이라는 병이 있는데 이 병은 이 뇌혈관이 막힌 게 아니라 이 뇌로 올라가는 혈관 또는 이 동맥혈관이 점점 내면이 두꺼워져 가지고 혈관이 점점 뭐예요? 직경이 줄어지고 그래서 좁아지고 그래서 혈액 순환이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이 팔로 오는 이 혈관이 막히면 근육이 점점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 마비되고 퇴화하고 이제 그거는 타카야수시 병이라는 병이고 뭐냐면은 이 뇌 안에 있는 병이에요. 뇌 안에 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과 그런 질병들과 이 활성산소가 아주 관계가 깊습니다. 또 활성산소는 암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암이란 게 정상 유전자가 비정상으로 변질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유전자를 공격해서 유전자를 변질시키는 가장 중요한 물질이 활성산소예요. 그 활성산소, 이 산소란 게 왜 그러냐 하면 이 산소라는 그 물질의 성질이 어떤 성질이냐 하면 산소는 혼자서 가만히 있지 못해요. 혼자 못 있어. 혼자 못 있어. 혼자 있지 못하고 주위에 막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들이든 뭐예요? 만나기만 하면 그 사람한테 들어붙어야 돼. 여자들 중에 이런 여자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혼자 있을 수가 뭐예요? 없어가지고 뭐 술주정뱅이든 누구든 만나면 들어붙어야 돼. 아시겠죠? 붙어가지고 이제 이런 여자한테 한번 걸리면 이 떼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래서 무조건 막 누구든 좋아. 그래서 산소는 들어붙어가지고 뭐 하려고 그래요? 상대방을 변질시킵니다. 그 산소가 들어붙어가지고 상대방 물질을 변질시키는 작용을 무슨 작용이라 그래? 산화작용. 그 산소가 변화시키는 작용이라. 그래서 산소가 강철한테 붙으면 어떻게 돼? 강철을 변질시켜버린다. 녹으로 변질시켜. 그래서 산화철. 그래서 산소가 붙었다면 다 산화가 되는 거야. 다 변질돼버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산소들은 이 산소가 O인데, 옥시진, O인데, 이 자식은 혼자 못 있어요. 아시겠어요? 수소, 그러면 혼자 있을 수 있어요. 질소, 혼자 있어. 근데 산소는 혼자 못 있어. 혼자 놔도 막 찾아댕겨.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뭐예요? 다른 산소를 만나면 얼씨구 하고 둘이 붙어버려. 그러니까 이런 걸 동성연애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뭐 산소는 동성연애도 좋아. 그래서 산소가 자연계 존재하는 것은 O 하나로 존재하지 않고 어떻게? O2, 산소가 두 개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결합을 해야 그제서야 그래도 산화작용을 하긴 하는데 그래도 좀 안정한 물질이 이제 산소입니다. 그런데 이 산소라는, 활성산소라는 것은 이렇게
혼자 있는 산소가 어떤 물질에 있을 때 이제 이게 막 주위에 아무 물질이나 뭐든지 있으면 뭐예요? 산화시켜서 변질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해롭고 그래서 뭐예요? 활발하다 해서 활성산소, 유해산소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것이 우리의 세포 속에서 생산이 돼. 네. 그 참 나쁜 물질이에요. 그렇죠? 그게 이제 생산이 되는데, 생산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오늘 아침에 현미밥을 잡으셨다. 현미밥 속에 있는 탄수화물을 먹었다. 탄수화물이 이제 소화가 되면 뭐가 돼요? 탄수화물이 소화가 되면, 뭐가 되냐면, 당분이 돼요. 당분. 제일 쌀밥을 먹어서 당분이 되면 그런 당분을 쌀밥 속에 있는 탄수화물을 전분이라고 합니다. 전분. 전분이란 건 뭐냐면은 당분이 꽉 합친 걸 전분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 한 개 한 개가 당분이면 이걸 꽉 합쳐 놓은 게 전분이란 말이야. 그래서 전분을 먹으면 어떻게 해? 당분이 떨어져 나와. 그래서 여러분 쌀밥을 입에 넣고 계속 한 100번 씹으면 어떻게 돼? 들쩍지근해져요. 왜? 우리 침 속에 있는 소화효소가 이 전분에 뭉쳐져 있는 당분을 뭐요? 한 개씩 분리해내거든. 그 요게 한 개씩 분리돼서 나오면 달짝지근해져. 그런 당을 포도당이라 그럽니다. 포도당. 자, 이제 포도당이 세포에 흡수가 돼야 돼. 왜? 그 포도당이 말로 하면 자동차로 치면 뭐예요? 그게 휘발유야. 그래서 우리 세포들은 다 자동차 같습니다. 같아가지고 자 세포 그림으로 한번 돌아볼게요. 이 세포막이 주위고 요게 세포핵이고 요 빨간 것이 땅콩 같이 생긴 거. 저게 이제 뭐냐면은 이 세포 전체를 자동차로 보면 요게 엔진입니다. 엔진. 엔진은 뭐 하는데요? 엔진이 뭐 하고 있어요? 기름을 태워. 유식하게 하면 연소시켜. 왜 연소시켜요? 힘을 내기 위하여.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 세포라는 자동차의 연료는 포도당입니다. 그 포도당이 여기 들어가서 타요. 예. 네. 타가지고 여기서 뭘 생산해요? 에너지를 생산하는 거예요. 예? 네? 에너지를. 그 에너지가 전기야, 전기. 예. 네. 네. 전기는 어디서 온 거라고요? 당분 안에 전기가 있는데, 당분 안에 있는 전기는 어디서 온 거라? 햇빛, 광합성을 했다. 그렇죠? 자, 그래가지고, 여기서 에너지가 생산돼. 이 에너지가 생산이 되면, 이 에너지 생산 과정에 부산물이 생겨. 그 부산물이 바로 활성산소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거를 그림으로 정리한, 아주 간단하게 정리한 그림이 있습니다. 쭉 보면, 자, 여기 미토콘드리아, 요거는 세포핵, 요거는 뭘까요, 요거? 염색체, 염색체. 자, 염색체는 뭐 덩어리다? 아, 실뭉치다. 실뭉치란 말은 유전자 덩어리란 말이다. 요게 이제 미토콘드리아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미토콘드리아 속으로 뭐가 들어가냐? 글루코스, 포도당이란 말이야.
포도당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여기 옥시젠, 산소, 산소가 두 개죠. O2가 들어와서 연소가 돼. 연소가 되면 뭐가 생산된다? 네, 에너지가 생산된다. 여기서 들어와서 이 휘발유 포도당이 여기서 타면 에너지가 생산된다. 그래서 에너지가 생산되니까 여러분이 몸을 만지면 따뜻한 거예요. 죽은 사람은 차요. 왜? 에너지 생산이 안 돼. 자, 그러면 그리고 이제 이 에너지를 미토콘드리아에서 생산하는 그 과정의 부산물로서 이게 바로 활성산소다. 지금 이게 세포 안에 그릴 데가 없어서 세포 바깥으로 내서 그린다. 사실은 여기에 생산된 활성산소는 어디서 생산된 거요?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생산된 거. 그 요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생산된 이 활성산소가 이 유전자에 가서 유전자를 산화시켜요. 그래서 유전자를 변질시켜. 그리고 세포막도 산화시켜서 세포막을 구성하는 라이포프로테인, 무슨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을 다 산화시켜. 이것도 세포막도 변질시켜. 이 세포막을 변질시키면 이 세포막이 변질돼 버리면 세포가 죽어버려요. 그래서 세포가 점점 빨리빨리 죽으면 그런 현상을 무슨 현상이라고 불러? 노화 현상이라고 불러. 그리고 여기 활성산소 여기 들어와서 유전자를 자꾸 변질시키면 암에 걸리고 당뇨에 걸리고 비만에 걸리고 그런 병들이 걸려. 자, 그러면 이제 그런데 우리는 매일매일 당분을 섭취해야 되고 산소를 받아서 이것이 이제 연소가 돼서 에너지를 생산해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 있는데 이 활성산소가 생산이 돼서 미토콘드리아 자체도 산화시켜서 파괴시키고 세포막도 산화시켜서 파괴하고 유전자도 산화시켜서 파괴하고 이러니 우리가 살라고 밥 먹은 결과가 자꾸 우리를 뭐예요? 죽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순이야. 아시겠죠? 모순인데. 자, 그러면 이 활성산소가 이렇게 자체 세포 자기 자신을 이렇게 파괴하도록 그냥 놔두면 돼요, 안 돼요? 놔두면 계속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창조주가 어떻게 했냐면, 자, 이 노란색 물질, 여기에, SOD. 이 물질을 생산해가지고, 이 활성산소를 결국 물과 산소로 우리 건강에 물도 중요하고 산소도 중요해요. 그래서 해체시켜 버리는 그런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창조주가 만들어 놨어. 그 SOD 그 물질을 SOD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SOD는 학명을 하면 슈퍼옥사이드가 유해산소란 말입니다. 슈퍼옥사이드 그러니까 슈퍼옥사이드 해서 SO죠. 그 다음에 D는 무슨 뜻이냐 하면 디스뮤테이즈라는 뜻인데 그건 여러분한테 너무 어렵고
그냥 쉬운 말로 하면 슈퍼 옥사이드 유해산소 디스트로이어 디스트로이 한다면 무슨 뜻이에요? 파괴 물질이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SOD를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 그 SOD를 생산하는 유전자가 짜잔 하고 생기를 받아서 켜지면 미토콘드리아에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생산했던 이 유해산소, 활성산소를 물과 산소라는 유익한 물질로 바꿔버린다. 자, 그러면, 그러니까 활성산소가 미토콘드리아에서 너무, 뭐예요, 많이 생산돼도 안 되고, 또, 별로 많이 생산을 안 해도 뭐가 충분히 생산돼야 돼? 이 SOD가 충분히 생산돼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SOD가 잘 생산이 안 돼도 문제야. 그렇죠? 안 돼도 세포 안에서 생산된 활성산소가 어떻게 할 수 있다? 세포를 공격할 수 있는 거예요. 공격해서 파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뭐야, 씨 병의 원인을 그동안 참 몰랐습니다. 그게 뭐 때문에 그럴까? 왜 뇌혈관이 그렇게 될까? 몰랐는데. 최근에 발표된 바에 하면, 그 혈관 내막 세포. 혈관 맨 안쪽이 세포거든요. 그 세포에서 이상하게 활성산소가 너무 많이 생산돼. 그 다음에 활성산소는 해결이 안 돼. 왜? 이 SOD가 생산이 잘 안 되기도 하고. 자, 그러면 SOD가 생산이 안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SOD를 생산해내는, 그래서 이 SOD와 같은 물질을, 같은 역할을 하는 물질을 산화방지 물질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산화방지 물질. 그래서 이 활성산소가 우리의 이 건강에 가장 나쁜 거야, 사실은. 근데 그 활성산소를 우리 안에서 생산하고 있어, 세포 안에서. 그런데 다행히도 SOD라는 물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해놨어. 그러니까 SOD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이 노란색 유전자라고 합시다. 노란색이니까. 이 유전자가 잘 켜지면 괜찮아. 문제 없어. 근데 이게 잘 안 켜지면 어떻게 돼? 이 꺼져버리면 SOD가 생산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 활성산소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활성산소를 보통 사람들보다 더 많이 생산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 같은 사람이라도 어떤 경우에는 활성산소를 너무 많이 사용해. 많이 생산해. 그건 어떤 경우일까? 잠도 못 자면서 뭐요? 속상해, 속상해. 미워 죽겠어. 그냥. 그녀는 어떡할까? 죽여버릴까? 막. 이러면 쉬는 시간이 없고 뭐예요? 에너지를 많이 소모해야 돼. 그러니까 에너지를 많이 소모해야 되니까 에너지를 많이 생산을 해야죠. 그렇죠? 에너지를 많이 생산할수록 그 부산물로서 활성산소는 더 많이 생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라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 해롭다 이 말이야. 아, 이제 그렇게 되면 그래 가지고 뭐야 뭐야 씨 병 환자의 그 뇌혈관 세포를 가지고 다 조사를 해봤더니 미토콘드리아에서 너무 많이 에너지를 생산한 결과로 활성산소를 너무 많이 과도하게 생산해서 그 활성산소가 혈관 내막 세포를 어떻게 자꾸 파괴해가지고 거기서 염증이 일어나고 해가지고 그래서 염증이 일어나면 자꾸 혈관이 안에서 두꺼워지고 그래서 막혀서 병이 생기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결론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환자에게 산화 방지 물질, 즉 SOD 대용품, 그렇죠? 대용품은 그 뭐가? 그 산화 방지제. 그래서 우리 먹는 음식에 이 SOD를 대신해 주는 그런 산화 방지 물질이 종류가 아주 많아요. 그 물질들이 그게 이제 그 물질들은 동물성 음식에서는 없어요. 동물성 음식에는 있다고 해도 그 동물이 식물을 먹어서 조금 저장해 놓은 것밖에 없지. 우리 동물들은 이 SOD 같은 산화 방지 물질을 생산해낼 수가 없어. 왜? 뭐 이게 SOD가 있으니까. 근데 이 유전자 꺼져버리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 활성산소 때문에 유전자가 많이 손상된다. 그래서 유전자가 빨리 변질이 돼서 여러 가지 암도 생기고 다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이런 뭐야 뭐야 병 환자나 이런 환자들에게 이 채식, 이 모든 그 산화 방지 물질들 중에 제일 중요한 물질이 비타민 C야. 아시겠죠? 그래서 비타민 C,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 E, 비타민 E, 이런 산화 방지 물질을 많이 섭취를 시키게 했더니, 이런 식물성 색소야. 색소를 구성하는 이 색소가 다 화학 물질인데, 이 색소를 만들어내는 화학 물질들이 다 산화 방지 물질이야. 아시겠죠? 참 놀랍죠. 그래서 이런 각종, 그래서 산화 방지제는 지금 막 수백 가지가 됩니다. 모든 색깔 있는 그런 식물성 음식. 그래서 건강식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이제 채식인데, 채식에서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채식이 건강식인 이유 중에 제일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산화 방지 물질이 풍부히 들어있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쩌니까 옥수수 잡수셨죠. 그 옥수수도 옥수수는 한 자루지만 그게 여러 가지 뭐예요? 색깔이 있어. 그 색깔마다 산화 방지 물질의 종류가 달라. 동물성에는 그런 거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소고기가 파란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초록색도 있고 그랬을 때 없잖아요. 그 없어. 그리고 동물성 음식에는 산화 방지 물질 중에 가장 중요한 비타민 C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채식을 위주로. 그래서 여러분이 계란도
하나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 음식에 관한 얘기는 제가 나중에 할 테니까. 그래서 보세요. 자, 이 빨간색 색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가지, 이건 블루베리 이런 거죠. 뭐 이런 색깔은 뭐 많죠. 자두도 이런 색깔이고, 뭐 종류가 많잖아요. 가지, 그렇죠. 다, 뭐, 이거 도마도에다가 딸기에다가 수박에다가 다 이런. 그래서 이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먹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이거를 공급을 해주니까, 그 뭐야 씨 병에 걸린 아이들의 미토콘드리아가 정상으로 돌아가더라. 그래서 아시겠죠? 참. 그래서 이런 얘기들은 옛날에는 전혀 밝혀지지 않는 얘기들. 그래서 이 세상에 병이 점점 많아지고 그럴수록 우리가 먹는 음식이 건강식이 되어야 되고 환경이 건강한 환경이 되어야 되고 이게 확실히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병은 우리들의 뭐예요? 생활습관. 생활습관 그러면 우리가 식생활습관, 운동습관, 마시는 습관 이런 것도 포함해서 결국은 내 생각의 습관. 내가 긍정적으로 볼 것이냐, 부정적으로 선택할 것이냐. 그래서 여러분 쌍둥이 봤잖아요. 그렇죠? 한 쌍둥이는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 자, 왜 한 쌍둥이는 우리 엄마는 우리 사랑해? 진실을 선택하고, 왜 한 쌍둥이는 우리 엄마는 꾀병쟁이야? 우리 사랑 안 해? 왜 그럴까? 왜 그렇게 다를까요? 왜 이상구의 한 사람의 마음 속에서도 죽어야 돼? 그래서 제가 왜 그 낙산사 의상제 죽으려고, 죽겠다고 하냐면, 제가 이제 거기서 뛰어내리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상구가 죽었대? 그러면 이제 애들, 그래? 상구가 죽었대? 어떻게 죽었대? 아, 그 새끼 멋있게 죽었대. 그 소리 들으려고. 참 이상하죠. 인간이란 거. 웃기지도 않아. 죽고 나서 뭐 사람들이 그 소리 해봐야 나한테 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런데도 그게 상관이 있더라고. 결국 그 말은 죽겠다는 말은 뭐예요? 쇼였다는 말이야. 뭘 몰랐다는 얘기요. 네. 그래서 여러분, 뭘 좀 알아야 돼. 모르면 쇼하다가 볼일 다 봅니다. 쇼하다가 인생 그냥 허송 세월하고 나이 들어도 알아야 될 진리도 모르고 그냥 껍데기 채로 가버리는 거예요. 참 이게 심각한 문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채식, 그래서 토마토도 나왔다가 뭐또 옥수수도 나왔다가 그러면 하루 삼시세끼 내내 이 산화방지제 섭취를 해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렇다고 해서 뭐 고기 한 점 먹으면 골로 갈 줄 알아라 이런 거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음식 얘기는 나중에 충분히 할 테니까. 그래서 이 활성산소가 어차피 생산이 되는데 그 활성산소를 파괴하는 활성산소 파괴 물질을 우리가 먹어주면서 동시에 뭐예요? SOD를 잘 생산하도록 우리가 진선미 사랑에 넘치는 생활 알파파가 되면 SOD가 잘 생산이 돼서 활성산소를 다 파괴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질병이 예방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꼭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오늘 끝나고 싶은 게 뭐냐고 하면 이제 당분이 연료입니다. 이게 휘발유고 이게 이제 미토콘드리아의 엔진이고 산소거든요. 자동차와 꼭 같은 원리예요. 여러분 바깥에 주차장에 세우는 자동차 엔진 있어요 없어요? 있어. 거기 휘발유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 산소 있어 없어? 있어.
타, 안 타? 안 타잖아요, 지금. 어떻게 해야 타요? 시동 걸어야 돼. 자, 시동 건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시동을 딱 걸면 엔진에서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서 휘발유가 타기 시작해, 그때부터. 그 휘발유가 타야 이제 차가 가는 거야. 아시겠죠? 그런데 시동 딱 걸었을 때 시동 걸기 전과 후에 뭐가 달라요? 그것도 몰라요. 우리 남자가 대답해야지. 시동 걸면 엔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 응? 엔진에 없든 뭐가 일어나? 스파크가 일어나요, 스파크가. 스파크를 쉬운 말로 합시다. 찌찌찌. 찌찌찌, 찌찌찌. 그래서 시동을 딱 걸어놓으면 없던 스파크가 시동 건다는 건 일종의 뭐예요? 전기 합선을 시키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이게 막 계속해서 계속해서 그러니까 찌찌찌 할 때마다 휘발유가 뭐예요?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찌찌찌기 필요합니다. 찌찌찌. 자, 우리 미토콘드리아라는 엔진에 어떻게 스파크가 들어갈까? 스파크가 들어갈 때는 여러분이 살아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스파크가 갑자기 안 일어나. 그럼 어떻게 될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쓰러져 버려. 그 기절이라 그래. 자, 그러면 스파크의 본질이 뭐라는 얘기입니까? 기라는 얘기 아닙니까? 기가 기절이란 말이 뭐예요? 기가 끊어진다 이 말이야. 기가 끊어지면 스파크가 끊어지면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가 생산이 안 되면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가 끊어지면 그러니까 기절하면 기절하는 거라고. 알아들었어요? 기절하면 기절해. 들어오던 기가 끊어지면 쓰러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간단하게 하면 기절하면 기절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서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항상 뭐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생기, 기를 받고 있다. 그게 본질이 사랑이다 이 말이야. 네. 놀라운 진리 아닙니까, 이게? 놀라운 진리야. 그게 진선미야. 그러니까, 이제는 진선미를 추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진선미. 네. 바로 이게. 이게 모든 사람의 삶의 핵심이야. 아시겠죠? 이게 바로, 내가 너희에게 세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 서로 사랑하면 만사가 다 해결된다. 그렇죠? 내 몸 안에서도 해결되고, 내 활성산소도 해결돼버려.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이 이런 강의를 듣고 있으면요. 가만 앉아서 강의 듣는데도 배가 꺼져버려. 소화가 돼버려요. 왜 그렇게? 이 강의 들으면서 여러분이 뭐예요? 에너지를 많이 생산한 거예요. 왜? 스파크가 많이 가가지고. 그래서 스파크가 안 가면 맨날 나 기가 막혀 죽겠네. 이래 싸면 어떻게 돼? 에너지 생산이 잘 안 되니까 비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과 비만은 뭐예요? 상당히 같이 가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이런 강의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아, 힘난다. 그러면 자, 강의 끝나면 지금 나가서 뭐요? 그래야지.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야, 설악산이 이렇게 멋진 줄 몰랐다. 이렇게 되면 에너지 생산 자, 그렇게 스파크. 그러니까 진선미, 그 기, 이가 그 사랑이 스파크의 본질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경우에 기절합니까? 예? 예. 배신당했을 때 기가 꽉 막혀 안 막혀? 기가 막혀 죽겠어. 그렇죠? 너무너무 사기당했을 때, 배신당했을 때, 너무너무 악해. 그럼 악이 꽉 밀려오면 선이 막혀버립니다. 그러면 꺼져버려. 에너지가 미토콘드리아 안 가. 그러면 에너지 생산이 온몸의 세포에서 에너지 생산 중단. 특히 뇌세포에서. 그러면 쓰러져요. 그래서 그 쓰러지는 것도 치료의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쓰러져야 덜 억울하니까. 왜? 잊어버리거든. 그렇죠? 그런데 그때 에너지를 좀 회복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가 쓰러지면 기가 이제 뭐야 그 악한 것을 못 느끼잖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이 자꾸 계속되면 유전자들이 다 점점 꺼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력이 약해지고 그래서 암세포도 죽일 수 없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뭐를 회복해야 돼? 생기를 회복해야 돼. 생기를 회복하기 위해서 진선미가 회복되어야 되고 사랑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죠?